그럼 이번 컨트롤러에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트 컨트롤러에 가서 일단 채트 크리에이트 이즈맨 컨텐츠 파랑스 이렇게 했던 건 사람이 했던 말을 채팅 로그에 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컴퓨터가 했던 말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reate is main voice. 이제 컨텐트에는 블라블라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, 이 블라블라를 먼저 정의를 하겠습니다. answ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. 그리고 여기엔 dictionary에서 where문으로 ask에 사람이 입력했던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람스 컨텐트.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 위열문으로 사람이 질문했던 걸 찾아오게 되고요. 그 중에 뭐 이제 배열이 리턴 될 거기 때문에 퍼스트를 쓰게 되면 항상 검색된 거에 첫 번째 걸 리턴하게 될 거고요. 이거랑 마찬가지로 테이크라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, 혹시 마지막 걸 가져오고 싶다면 라스트를 써주면 되고요. 근데 우리는 랜덤하게 추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샘플이라는 메소드를 이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고, 그러면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 또 여러 개 있어도 샘플로 해서 answer라는 곳에 담기게 되겠죠. 이 answer를 이제 컴퓨터가 말한 내용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가 잘 되나요? 하다가 이해 안 될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크리에이트 앤서. 예. 앤서에, 그러니까 저 어레이에서 에스크랑 컨텐츠랑 둘 다 있는 게 뽑힌 거 아닌가요? 아, 이게 지금 에스크만 검색의 기준으로 담고 사람이 말했던 내용을 검색을 하겠다고요. 그러면 그 에스크에 뭐 하이라고 입력했던 게 다 걸려서 나오는 거고, 거기서 샘플을 뽑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되고, 아 그러네요. 그 이 딕셔너리 객체 전체가 answer에 담겼으니까 여기 answer.answer라고 해야 되겠죠. 이게 지금 코드가 약간 이상해졌는데 이걸 딕이라고 해보겠습니다. 딕. 그 다음에 딕. 네. 이렇게 돼야 정상이 되죠. 다른 분들은 이거 눈치를 못 챘네요. 네, 잘못된 코드를 짜고 있었는데, 잘못됐다기보단 지금 딕셔너리 웨어에서 샘플까지 하면 이 하나의 행위, 이 하나의 객체, 딕셔너리 객체 하나가 뽑혀 나오는 거고, 그걸 딕에다 저장했고, 아까는 answer라고 그냥 저장을 했는데 딕이라는 것에 딕셔너리의 어느 하나를 저장했고, 그 중에 점 answer 하면 여기 있는 answer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컴퓨터가 대답하는 건 딕의 answer다 라고 저장을 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저장을 하고 워크스페이스 가서 새로 고친 다음에, 우리가 지금 딕셔너리를 저장한 게 하이와 헬로였기 때문에 딴 거 쓰면 지금 상태에서는 에러가 날 거고요. 아, 에러 난다기보다 뭔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안 할 텐데 하이라고 일단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사람이 하이 했으면 이제 컴퓨터는 하이2 합니다. 또 마찬가지로 헬로우를 써보겠습니다. 제출하면 헬로 하면 헬로2, 또 헬로 또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헬로2, 헬로를 또 해보겠습니다. 헬로. 샘플이 안 먹고 있나요? 아이고, 방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입력했더니 에러가 나고 있죠. undefined method, nil 클래스에 answer라는 걸 쓰고 있다. 이거는 아직 예외 처리들을 제대로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. 이 작업들까지 마무리해주면 완전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. 네. 헬로 했더니 헬로 투 해라고 이것도 답변하게 됐죠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발생했던 것 같은 딴 말을 입력하면 이제 에러가 뜨는 거,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하겠죠. 그 딕셔너리에 원하는 답이 없으니까 에러 뜨는 게 당연한데,